배럴당 $60를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러시아산 원유는 보험과 운송 같은 해상 서비스를 금지하는 원유 가격 상한제가 시행됐습니다. 러시아는 가격 상한제에 참여하는 나라에 석유를 팔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값 상한제 시행이 국제 유가를 높여 국내 물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러시아산 원유값에 대해서 좀 상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좀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선 그 상한제에 참여하는 나라에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결국에는 전날이었죠. 간밤에 유가가 좀 상승하기도 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사실 국내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 밥상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뭐 유가가 뭐 오른다 네. 이건 아닐 수는 있겠지만 네. 어차피 다 세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권에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뭐 EU, G7 네. 그리고 EU 그리고 이제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까지 이렇게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는 뭐 다행히도 뭐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수입한 원유 양 자체는 크진 않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돼 있어서 이제 물가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고 유가가 다시 이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뭐 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중국 쪽도 지금 네. 사실 이제 그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제 백지를 들면서 시위하는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중국 당국에서 살짝 물러나는 그 유화적인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원유 그 에너지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그 러시아의 이제 그 수출 중단과 더해서 이제 유가 상승 압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상한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오PEC 플러스가 유가 상승을 우려해서 미국과 유럽이 감산을 유지하지 마라라는 그런 걸 넌지시 펼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산 유지 정책을 또 펼친다고 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정말 네. 도와주지 않는 사실 그러니까요. 뭐 이들의 네. 이익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감산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네.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감산의 폭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지금 이제 오PEC 플러스에서는 네. 이제 뭐 중국 쪽도 이슈가 있고 러시아 쪽 네. 이슈 두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좀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지금 오PEC 플러스는 앞서 이제 올해 11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네. 이를 내년 말까지 이어가겠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말까지 오PEC 플러스 쪽에서는 이슈가 없나라고 이제 생각하면 정말 베스트일 것 같은데 사실 언제든지 사실 또 이렇게 그 추가적으로 네. 다시 감산으로 네. 논의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뭐 러시아가 이제 경고대로 상한제 참여한 국가들에게 원유 수출 금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쪽에서도 갑자기 에너지 수요 늘어나고 그리고 만약에 오PEC 플러스에서 추후에 또 이제 뭐 에너지 가격 상승 뭐 이런 가격 조정을 위해서 감산 폭을 확대하거나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유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감산이 되고 상한제로 러시아가 수출을 금지하게 된다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요 글로벌 IB에서는 국제 유가가 얼마큼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지 그 전망치도 궁금합니다. 얼마나 네.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이제 WTI 기준으로는 이제 배럴당 네. 내년에 $11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110이요? 네, 네,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를 보면은 그 네. 러시아의 원유 수출 양이 이 영향으로 G7, EU 플러스 뭐 국내 등에 수출 안 하는 걸로 하루 최대 이제 100만 배럴 정도가 이제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 UB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의 수교 회복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을 좀 이렇게 추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 이제 배럴당 브렌트유나 이제 WTI 기준으로 이제 $11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증시가 어려운 네.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인플레를 잡지 못해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역시 정말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만약 연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사실 이제 간밤에 또 이제 미국 주식 안 좋아졌던 게 이제 뭐 고용도 맞아요. 너무 좋고 네. 그러면 이제 최종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5%가 아니라 뭐 5.25%까지 올라갈 네.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 시장 전문가들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만큼 그런 거 부정적인 전망에 또 힘을 보태는 좀 안타까운 그런 이슈가 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근원적인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연준의 스탠스가 계속해서 긴축으로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봤고요.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량을 늘리는 인도와 중국의 움직임 좀 꼼꼼히 체크해보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오늘도 나눠봤습니다. 이데일리 이강수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